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신혼부부입니다. 신, 뉴가 아니라 쉰입니다. 쉰. 자 여러분, 저희가 요번에 로스앤젤레스랑 라스베가스를 겸사겸사 갔는데, 가서 이제 저희 아들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또 카페 회원들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영상은 닐리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이번에 간 김에 하와이에는 없는 매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 프리미엄 아울렛도 들려봤는데 하와이보다 규모도 크고 브랜드도 많고 좋더라고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미 본토랑 하와이랑 어떤 아울렛 이런 개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쇼핑해온 물건들 보여드릴게요. 자, 닐리님, 네. 출발할까요? 아, 네네. 저희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거기 트레이더 조를 들렸어요. 거기에서 뭐 이런 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이런 거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거 말고도 이게 뭐 뉴욕에 마약 옥수수 만드는 데 쓰는 시즈닝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보고, 또 여기 이거 칠리하고 라임이 들어간 건데 약간 타코나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지만 그런 시즈닝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즈닝 사왔고, 쿠키 좀 촉촉한 쿠키들로 네, 이렇게 사왔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니까 호놀룰루 쿠키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인데 역시? 네, 디자인이 라스베가스죠. 근데 이게 하와이 쿠키긴 한데 저희가 사는 코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다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여행 기념 그리고 코너에 없는 것을 먹고 싶어서 한 개 사왔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블루 버틀 콜드브루 만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슬림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고 만들고 하기에도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샀고, 또 여기에 이제 커피빈도 함께 사왔어요. 그래서 이 헤이스밸리 에스프레소는 블루 버틀 가서 커피 음료를 시키면 그때 사용하는 빈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맨 처음 생긴 매장이라서 여기 저희가 또 들려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벨라 도노반이라 된 거는 시즈널 빈이에요. 그래서 네, 향기를 맡아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사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LA 그 한인타운에 머물렀는데 그 한인타운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은 또 어떤 거죠? 네, 그다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탈리라는 매장을 갔는데 제가 너무 그 매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나중에 제가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이탈리라는 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 제품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데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정말 엄청나거든요. 자,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바구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선물도 좀 하려고 여러 개 샀고요. 또 이거는 앞치마인데 이거는 남편이 골랐어요. 제가 쓸 거는 아니고. 이런 식 이렇게 생긴 앞치마예요.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스타 종류도 이렇게 뭐 레몬하고 후추를 낸 파스타, 이거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 또 토마토로 만든 거, 이건 뭐 세프란으로 만든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파스타들이 있어요. 이태리 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거는 하와이에서는 좀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사봤고요. 또 이것도 파스타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것도 언제 샀대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이태리 커피,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초콜릿 하나씩 샘플로 맛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체리인데요. 체리가 이렇게 시럽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데 올려서 먹어도 되고 요거트나 이런 데 올려도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와봤고 얘는 트러플 소금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크나 뭐 여러 가지 요리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고 얘는 트러플 오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우나라니 식당에 가서 옥수수를 먹었는데 옥수수에 트러플 오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나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와봤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좋아하는 웨하스. 네, 이거는 이제 비스코티. 근데 얘는 사실 맛은 잘 모르겠고 아직 캔이 예뻐서 샀어요.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번에 라스베가스 아니 로스앤젤레스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나온 빈데어 시리즈 컵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저희한테 없는 디자인이라서 하나 사왔고요. 자 닐리님 이제 의류 소개죠. 아 네 이거는 이제 센타모니카에 있는 파타고니아 매장에서 거기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팔 티셔츠도 하나 사고 이거는 이제 긴팔 체크 무늬 남방 샀고요. 이거는 제 거고 이거가 남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제 같이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조끼 샀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근처에 아울렛에서 타미바하마 원피스 50% 정도 세일해가지고 제 거 하나 샀고요. 남편도 긴 팔 남방. 자 여러분 네, 사실 두 가지 여러분들 샀어요. 저 맨날 프린팅 티셔츠 입은 것만 보다가 이거 체크만 입으면 잘 적응이 안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입은 거 자주 보실 거예요. 자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거기 라스베가스 놀스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알마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통 50% 하고 많이 하면 80%에 10% 추가하는 것도 있어서 제 거 위에 티셔츠 하나 사고 남편은 바지를 두 개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 개 산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는 80% 하고 거기에 또 10% 추가해가지고 32불 주고 샀어요. 믿기지가 않죠 여러분. 저거 엠포리오 아르마니입니다. 아르마니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좀 더 비싼 건데 얘도 60% 세일해서 바지를 남편은 두 가지를 샀고요. 그 옆에 아울렛에 있는 매장에서 저는 이제 마우나케아 갈 때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모자도 샀습니다. 네 이거는 산타모니카에 있는 파타고니아 매장에서 샀어요. 그리고 얘는 라스베가스에서 샀어요. 루이비통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LV가 라스베가스의 LV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4,000m가 넘는 지금 이제 마우나케아에 와서 선셋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닐리님 우리 인사 좀 할까요? 네, 알로하. 알로하. 자, 저희가 커플룩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엠포리오 아르마니에서 요걸 이제 샀는데 요 옷은 그 뭐라 그럴까 얼마였죠? 정가는 525불이고요 이게 60% 세일하고 또 10% 추가 세일해서 두 개를 한 개 가격으로 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우나케아에 와서 선셋을 보면서 지금 옷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커플룩으로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그 자기 브이로그는 그 본토에서 쇼핑한 건데 괜찮으셨나요?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눌게요. 자, 그러면 마우나케아 선셋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